청취자니 남자친구 근데 개존잘이에요. 페이스북 영상에서 봤어요. 어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잘생겼나 봐. 말도 안 돼. 어디가 잘생겼노 아기새가. 그 귀염상은 인정. 어 그치 귀여운 건 인정. 귀여운 건 인정. 아기새는 좀 착실해요. 근데 기석반은 매일매일 하루에 그날 할 걸 적어놓더라고. 오늘 해야 할 일이. 아기새 얼마큼 계획적이냐면 며칠 전에는 싸웠어요. 내가 쉬는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보채는 거예요. 동사무소 가야 된다, 동사무소 가야 된다. 진짜 10분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.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괜히 막 꽃자랑 막 그때 주하라 나름을 하고 있었는데 12시쯤 됐어요. 동사무소 가야 된다. 아니 알겠다고. 간다 했잖아 동사무소. 그만 좀 해라. 또 한 10분 있다가 동사무소 가야 된다. 진짜 이래요. 진짜 씨발 새끼 몇 번 하는지 한번 보자라. 동사무소 가야 된다, 동사무소 가야 된다. 그래 2시쯤 됐어요. 동사무소 가야 된다.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한 30분 하는 거 알아요. 그러고는 이제 동사무소 갔다 왔어요. 다음날 눈을 떴어요. 이제 화요일이에요. 아 그래요. 내일 업데이트니까 오늘 조금 뭐 할까 이러면서 또 일어나서 게임 시작했어요. 갑자기 11시가 돼요. 동사무소 가야 된다 이러는 거야. 또? 내가 귀신인 줄 알고. 아 어저께 나 너무 이게 30분 넘기더라고. 한참이 들리나 보다 싶어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옆에 딱 봤는데 아기새가 있는 거예요. 동사무소 가야 된다 이러는 거야. 야 어제 동사무소 갔다 왔잖아. 또 가. 동사무소 가야 된다. 아우씨 은행도 가야 된다. 니 지금 내가 어저께 내가 말을 씹어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닌가 나한테는. 뭔 사기 이러는 거야. 야 어저께 이제 내가 떼준 게 초분 두통, 등분 두통, 인감 세통. 아 이거 사기 아닌가 시킨 거예요. 왜냐면은 인감을 아무나 떼주면 안 되잖아요. 그치. 인감을 세통을 떼달래. 이거 사기인 거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. 내가 우리 넷지동생이 또 그런 걸 잘 알아요. 그 넷지동생 잘 했어 빨리. 그럼 이 아내인데 인감 이런 거 떼주면 안 되잖아요. 그 야 있는 거 같은 거 큰일 난다 떼주면 안 된다 이러는 거야. 누가 떼달라 하는데 그 아기새가 인감을 왜 따달라? 가는 인감을 또 왜 따달라 카노? 네가 하면 되잖아 이러는 거야. 일단 알았다 이러고 끊었어요. 동사무소 가는데 야 꼭 가야 되나 내가 그랬어요. 가야 된다는 거야. 야 인감을 떼주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. 아 좀 장난하라요. 뭐 떼야 된다면서. 아 집에서 꽃차랑 막 주화랑 기다리고 있고 인감을 떼달라 하고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. 그거 떼주고 왔죠. 뭘 떼요 그걸로? 대출. 아기새야 요즘에 재테크에 눈 멀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. 내가 문제 하나 내게 하나 맞춰봐 이러는 거야. 뭔데? 이랬어. 그랬더니 네가 1억이 있어. 1억으로 이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수 있어. 근데 은행에 1억을 대출을 네가 또 받잖아. 1억이 있는데 그럼 이 아파트를 두 개를 살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나 네 보고 문제를 내는 거야. 넌 1억으로 빚 없이 아파트 한 개를 살래? 아니면 1억을 대출을 해서 아파트 두 개를 살래? 난 두 개 살래. 왜 두 개 사? 들고 있다가 집값으로 하나 팔지 뭐. 어차피 그동안에는 내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돈 벌면서 빚 그거 이자 갚으면 되니까. 어? 똑똑한데 왜 이 질문을 왜 하냐면은 나는 그랬어요. 답을 나는 그냥 한 개만 살래 빚 없이. 난 빚내는 거 너무 싫으니까 그랬어요. 그랬더니 네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재테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두 개를 사는 게. 지가 계산을 팍 해줘. 그 자리에서 1억을 은행에 빌려봐야 연 2.4% 해봐야 이자가 예를 들면은 10년을 빌려도 원금의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이다. 은행 이자를 그렇게 받을 수 있겠나 못 받는다. 차라리 이자를 내고 절대 은행 이자는 부동산을 못 따라온대요. 자기 말로는 그래. 그래서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부동산을 사는 게 맞다 지는 이 말인 거예요. 그러더라. 난 그럴 것 같아.